전 부총리 양호 씨 같은 분들이 지금 현재 옵티머스에 관련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 보도를 예, 예. 봤습니다. 예. 혹시 취임하시고 나서 전화 받거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현재 부총리는 인사 찾아갔습니다. 아, 인사차 그 네. 이후 인사 말고 다른 얘기는 없으셨고 인사 갔었을 때 이런 펀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뒤에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전화 받으셨거나 만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줘 보세요.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2018년도 1월 9일 날 이혁진 씨 부인으로 추정되는데 현지 언론은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임혜승 씨가 샌프란시스코의 에스크 베리타스라고 하는 지금 옵티머스의 이름으로 여기 PEF 회사를 만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오늘. 이걸 조사하셔야 돼요. 무슨 자금으로 이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가서 이거를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해야 되고 등기를 낼 때는 임혜승 씨 이름으로 냈는데 다음에 이혁진이가 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안 했다고 한다는 것은 왜 안 했죠? 그래서 금감원이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받은 건 없어요. 금융위가 이거를 금감원은 하부기관이잖아요.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 되게 아시다시피 금감원이 자, 두 번째 2018년도 3월 20일 날 리드코프라고 하는 대부업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아시죠? 여기에 예. 이 대주주가 서홍민 서구민이에요. 그런데 이게 김승현 회장의 처남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임혜승 이혁진이의 부인이 2018년 3월 20일 날 상임 감사로 연봉 3억 원에 3년 동안 이사가 상임 감사로 돼요. 상임 감사.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서홍민 씨 이분이 배임수재 혐의로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2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분이 형 집행 중 이 가석방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이혁진이가 알고 있는 이 정치권의 라인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알고 조사를 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이 민주평통, 한인회, 저 민주평통의 그 한인회에서 이 임혜승 씨가 샌프란시스코 청년분과위원장에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 임혜승이라고 하는 분은 이혁진이의 부인인데, 이 여기 민주평통위원회 임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었던 이진아 행정관이 그 업무 분야가 민주평통을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이 옵티머스의 상당한 이 의혹의 이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사를 안 하셨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를 금융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이진아 씨의 남편이 윤석호 변호사인데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김재현 씨로부터 김재현 씨가 윤석호 변호사한테 지시를 했는데 여러 중요한 인사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굴지에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큰 건설에서 회장에서부터 언론사에서부터 이분들의 이름을 줬다. 자, 이 고발 그래서 이러한 이 인사들에 대해서 언론에도 났는데 이름까지는 안 났지만 이거를 위원장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옵티머스는 정지를 하고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어볼 사람이 아마 다 검찰에 있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이 부분도 금융위에서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에 김재현 씨가 가가지고 이현재, 최동욱, 양호 같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돼 있어서 NH투자증권 직원들한테 상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체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시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또 다른 라인에 있는 상당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MH증권의 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상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상품 설명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은행에서 팔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판매사를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도 그렇습니다. 뜻없이 가면은 만나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K 사장 할 때도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 이런 분들이 연락을 와서 한번 만나줘라. 그럴 때는 만나는 주는 거지. 만났다 해서 바로 그걸 돈을 사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뭐 지금 이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생각도 들면 다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만나서 설명 한번 들어봐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상식적이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냥 K 사장 할 때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식 비상식은 뭐 보는 분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렇겠습니다.